다시 한번 빙인 이후에 근처로 이동합니다. 아, 이 구석은 별로 좋지 못하죠. 정재훈에게 바닥에게 12타 좋지 못해요. 네. 12타 다 집어넣고 일단 스탠딩까지 한번 노려봤습니다. 귀영섬도 갈 수 있고요. 귀영섬 자 긁어냈습니다. 정재훈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 지금까지는. 아 이거면 역전이에요. 이 한 방이면 역전 갈 수 있습니다. 자 정재훈 이제 시작인데 그물 이중 투척 그리고 돌려놓죠.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. 네. 지금까지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. 정재훈은 이렇게 한 방에 이만큼 한 방에 콤보에 이게 한 방 콤보 독점입니다. 한 방에 콤보에 독점이에요. 정확하게 독점. 밸런스 담당자가 아주 멘붕 빠지죠. 자 방금은 구속이 걸리지 않았어요. 뒤쪽에서 지연 한 번만 걸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귀영섬 자 킥스탠딩이죠. 킥스탠딩 그래서 기다립니다. 반대편 칼라 콤보 미스. 아 반대편 칼라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승현을 뚫는 장면 외에는 보여줄 게 없네요. 이승현 타이밍 비어요. 그런데 이 타이밍을 잡아냈습니다. 이승현 자 칼라 킬 수 있으니까 칼라 킬 수 있으면 칼라 콤보 들어가거든요. 일단 역병 준비 네 세 개 다 붙입니다. 자 공중에 충분히 좀 붙여놓고 있습니다. 이게 세 개까지 칼라 자막에서 뒤로 칼라 자 그래서 12치고 뒤쪽 나왔을 때 뒤에 칠 수 있어요. 칼라 이번에 공중 뛰어왔으면 여기서 그대로 지속 데미지 잡아냅니다. 정재훈이 한번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. 오 걸려요. 좋아요. 정재훈 이렇게 띄우기 시작했으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집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위치는 약간 애매한데요. 네, 아직까지 장전이 되지 않았어요. 그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. 한계가 이 정도. 네. 그런데 다음 콤보에 끝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되면 이러면 벌써 끝날 수도 있어요. 반대편 띄웁니다만. 자 빠져나가면서 일단 한번 붙었거든요. 네. 역병이 붙었기 때문에 끝을 내지는 못했어요. 자 서로간에가 이동합니다. 이거 끝나죠. 이러면 끝나. 안 끝났어요. 하지만 억지로 바닥이 눕는 데는 성공했습니다. 정재현 근데 여기서 띄우나요? 네. 자 그물. 기절. 아. 리드 스핀. 리드 스핀. 그리고 이걸 뒤집었어요 이승현. 네. 지속 데미지. 근처 붙은 상황에서 끝나요? 끊지 못했어요. 끊지 못해. 신경전. 이거 뛰었어요. 자 방금 전에 재판입니다. 다시 깔아놓고 말이 붙여야죠. 자 그리고 나서 상대편 벽에 뉘어있는 상황에서 열파차까지 집어넣습니다. 하나 붙었죠? 암흑이 붙었기 때문에 빠지면서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거고요. 이렇게 걸렸어요. 뒤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. 이승현 칼라 켤 수 있으면 칼라 공중 또다시 칼라 바닥 주머니 됐죠? 이러면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. 네 귀영섬 뉘어오는 다음에 여기서 이들부터 귀영섬. 자 그런데 끝이 나지를 않았어요. 킥톤 대기. 지금 서로 니들로 돌렸어요 정재훈이. 자 그러면 이번 콤보에 진짜 아쉬웠죠. 방금은 빙결 여기서 이 장판이 힘을 발휘하네요. 네 자 그런데 장판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. 위쪽으로 빠져야 됩니다. 장판을 믿었어. 복침 맞고 이러면 가나요? 한 방이죠. 이러면 가나요? 칠 수가 없다면 이번 콤보에 한 방입니다. 정재훈의 손에 미스만을 기다려야 됩니다. 하지만 이승현 돌려놓고 스톱 한번 났는데 자 그래도 끝낼 수 있어요. 공중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. 이승현 그러면 마무리 됐습니다. 정재훈 결승 다시 한번 가네요. 이승현이 가진 그 압도적인 쿨타임 관리 능력과 흑염의 칼라의 강력함도 이 정재훈의 컨비네이션 능력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.